유익균과 유해균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뤘을 때 우리 장의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이 균형이 깨져버렸을 때, 즉 유해균이 많아졌을 때에는 장 점막의 투과성에 변화가 생기면서 세포들에서 염증을 나타내는 세포들이 활성화된다라고 알려져 있어 이러한 면역학적 이상을 초래한다라고 현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이런 장내 세균 불균형입니다. 장내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비만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장관 내 발효가 증가하고 과다한 가스가 생성되는데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뭘 조심해야 할까요? 우리가 포드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F는 퍼멘터블이라 그래갖고 발효된다 이런 뜻이고요. O는 올리고사칼라이드, 즉 올리고당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D는 다이사칼라이드라 그래갖고 이당류를 의미하는 거고요. M은 모노사칼라이드라 그래갖고 단당류를 의미합니다. A는 엔드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P는 폴리올이라 그래갖고 당 알코올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민성 장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되도록 피하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포드맵 제한식품은 밀가루, 커피, 탄산이 대표적이고 권장식품으론 쌀밥, 두부 등이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되게 좋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과 대신에 이런 분들은 바나나 같은 경우를 드시길 권고를 하고요. 밀가루 음식보다는 일반적으로 쌀이 좋을 것 같고요. 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가스를 많이 생성을 하기 때문에 두부 같은 거를 이용해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을 드셨었을 때 만약에 증상이 조금 악화된다라 그러면은 조금 피해 주십시오라는 거고, 그거는 개인에 따른 차이가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드셔보시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뇌와 장은 신경과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 장, 신경계를 통해 대장 근육이 과민하게 수축하면서 설사나 변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때 장은 깨끗하다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배가 아프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스트레스가 받았었을 때에는 우리가 보통 배가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된다라고 느끼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뇌에서 어떠한 신경절단 물질이라든가 신경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놀라게 되면은 심장이 뛰잖아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리 몸에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설사 우세형과 변비 우세형,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는 복합형으로 나뉩니다. 장에 있는 음식물이 빨리 항문으로 내려가면 제대로 흡수가 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설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천천히 움직이면은 물을 많이 흡수할 텐데 빨리 이렇게 연동 운동이 한다라고 해봅시다. 이랬을 때는 물이 쫙쫙쫙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천천히 움직였었을 때, 연동 운동이 이랬을 때에는 음식물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극단적으로 물이 너무 많이 흡수됐을 경우에는 단단해지겠죠. 그래서 끝에는 변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는 유형의 환자들은 약물이 반대로 작용하지 않게 주의해야 하는데요. 증상 완화약이 듣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처방을 하기도 하죠. 약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이제 설사약이 있고 변비약이 있고요. 진경제라 그래갖고 보통의 경우에서 이제 장이 항진될 때 보통 복통을 많이 호소하는데요. 이럴 때는 이런 항진된 거를 조금 천천히 움직이게 하는 약물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민성 장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심하신 분들은 항우울제라든가 이러한 정신과적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효과도 많이 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